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성파장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목차로 앞서 있고 6번 성파장과 바깥쪽 9번 파워캣 10번 제너럴 로즈 선두입니다. 10번 제너럴 로즈 선두에 안쪽 6번 성파장 2위로 밀려났고 11번 컴플리트 모션이 이제 2위권까지 노려고 나옵니다. 10번 제너럴 로즈 단독 선두입니다. 10번 제너럴 로즈 단독 선두에 그 뒤 6번 11번 순이었습니다. 아, 일단 말이 잘 떠져서 너무 고맙고 이 말이 좀 다리가 안 좋아서 지금 3개월 좀 놀다가 나왔는데 체중도 많이 불굴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기도 다리 때문에 좀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말이 이제 체중 붕괴 좀 몸이 커졌다기보다는 좀 신장도 좀 커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일단 말이 너무 잘 떠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말은 좀 기대를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이 생겨서 그게 많이 좀 뿌듯합니다. 일단 기승 횟수가 적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탈 때마다 좀 최선을 다해서 착순을 좀 땡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승을 바라보기는 어려워도 일단 그 마필이 본 능력보다는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교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교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마필이 이제 말 상태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조교를 좀 강하게 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교 내내 엄청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조교사님께서. 그래서 그 마필 상태에 맞추느냐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교사님이 작전이시는 뭐 부담을 많이 안 주시려고 최대한 편하게 스타트만 잘 받으면 편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서 작전도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뭐 부담을 안 주려고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정작 저는 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관람대에서는 좀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기승횟수가 많이 없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계속 조금 더 노력해서 최대한 또 말을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